안녕하세요. 미술 동영상 수업 3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그림 연습은 잘 되시던가요? 예, 잘안 되셔도 자꾸 반복하시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스킬이 좀더 나아집니다. 예,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주차 실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두 파트로 진행됩니다. 한 파트는 저번 수업의 연장으로 원기둥의 절단면에 정확한 타원형을 그려 넣는 거 하고요. 그리고 톤을 만드는 연습, 면을 갖다가 반복해서 칠해서요. 두 번째는 원뿔과 구를 그리는 수업입니다. 예. 지금 이제 구를 이제 원기둥을 그리기 위해서 평행인 두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양쪽에 절단면을 갖다가 일단 그리게 되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파이프의 형태를 그렸을 때 양쪽에 이제 절단면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병 이제 바닥면이죠. 주로 이제 그럴 때 정물을 그릴 때 병이 이제 바닥에 서 있죠. 또 이제 병 모가지 부분 그런 부분의 절단면이 정확히 이제 직각으로 표현이 안 되고 이게 기울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바로 잡나 이런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실제로 정물화를 그렸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꽤 숙련된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그린 원기둥은 잘못 그려진 예입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센트럴 라인 중앙선을 그리고요. 그 중앙선에 직교하는 90도로 크로스하는 선을 그려서 교차하는 양쪽 끝에 점을 연결해서 타원을 그려줘 집어넣습니다. 이건 또 말씀드리지만 아주 기초적으로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를 하시고요. 봤을 때이 부분은 입시에서 이런 게 틀리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입시 테스트에서 홈 테스트 같은 거할때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지만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러한 파이프 형태가 1.2시가 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걸 같이 이제 병행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왼쪽에 절단된 부분이고요. 또 오른쪽에 절단된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2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 부분이 약간 적게 보이죠. 그래서 평행 부분이 약간 뒤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제 앞에 있는 커브 선이 A라고 뒤에 있는 커브 선 B라고 했을 때 B 커브 선이 눈에서 먼저이기 때문에 더 좁아져야죠. 두 번째는 앞면이 약간 덜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역시 평행선은 처음 것보다는 이제 덜 좁아지겠죠? 측면이 일직선으로 보였을 때는 양쪽에 그 표면이 평행을 이루게 되시겠죠? 예.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시점이 달라졌을 때 변하는 부분, 그리고 변했을 때 절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단면이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예를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병 목입니다. 맥주병의 윗부분이요. 좁은 부분이지만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기물 그릴 때요. 지금 그린 건 정확히 표현한 예고요. 오른쪽에 틀린 예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틀린 예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병목이 잘못 그려진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틀리지는 않는데요. 그려놓고 이게 뭔가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쉽게, 명확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병목이 약간 틀어져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타원형의 끝점들을 이어지는 선을 그립니다. 자, 보셨죠? 밑에 부분 선, 위에 부분 선, 또 위에 부분 선이 평행이 아니죠? 그래서 땐 틀린 겁니다. 그럼 평행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평행선을. 제일 위에 쪽 선, 두 번째 선을,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선을과 같이 평행으로 만들어주고요. 혹시 이세 가지 타원형이 다 틀렸을 때는 중심축을 그려서, 중심축에서 직각으로 이제 꺾어진 크로스라인을 그려서 양쪽 끝점을 만들어서 원기 등의 이제 단면을 그릴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면 수정해주면 됩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한번 집에서 트라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거는 물감 튜브입니다. 예, 뭐 수채화 물감이라든지 유화 물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치약이라든지 튜브입니다. 튜브 위에 뚜껑이죠. 예, 일상에 있는 모든 이렇게 물체들을 그릴 때 공장에서 균일하게 만들어져 나 가공되어 나온 것들은 비례가 틀리면 안 됩니다. 실제감이 떨어지죠.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빛에 따라서 그 빛을 따라가거나 빛을 등지기 때문에 약간 좀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요. 인공적으로 찍혀져 나온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주변 공간이 실제감이 떨어지죠. 역시 긴가민가 할 때는 그 뚜껑의 양쪽 끝점들을 연결되는 선을 살짝 그려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기물 스케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12주 기초 과정이 끝나고 더 다양한 믹스된 기물을 그릴 때더 많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인체를 그릴 때 어깨의 밸런스라든지 뭐 펠픽 본, 골반뼈의 위치를 잡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머리 부분이고요. 중앙선입니다. 양쪽 어깨고요. 네, 골반뼈입니다. 이게 리브죠. 이게 갈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척추가 이렇게 비틀어졌을 경우에 역시 이제 같은 아까 그 중심축을 잡고 직교하는 선을 그려서 그 정확한 절단면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여기에도 응용이 되죠. 적용이 되죠.
그러면 자 어깨뼈를 그려보겠습니다. 예. 중심축에서 90도로 꺾이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의도적으로 팔을 어깨를 누르든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하죠.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역시 골반뼈도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몸을 틀었을 때 중심축에서부터 90도로 꺾어지게 되고 그런 식 이렇게 골반뼈가 위치하게 되죠. 몸을 틀었을 때 어깨뼈와 골반뼈가 움직여지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위치를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들어가게 되죠. 이게 정확히 그려진 위치가 그려진 예고요. 만약에 틀린 예를 한번 비교해서 그려 보겠습니다.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어깨뼈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숄더본이라고 하죠. 네. 갈비고요. 골반입니다. 근데 골반을 그릴 때 약간 뭇뭇하면서 골반의 위치가 애매하게 이제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틀리게 됩니다. 지금 틀린 거죠. 왜냐면 이제 중심축에서부터 자연스러운 상태에서의 그 포즈로 봤을 때는 골반이 틀어져 있습니다. 예. 왼쪽 부분이 내추럴한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려진 거고요. 예, 뭔가 어색하다 그랬을 때는 예, 억지로 한쪽 부분을 누르던가 그런 상태가 됐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오래 그 동작을 할 수가 없겠죠. 힘이 들어간 거 그런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눈도 어색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제 틀렸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지금 이 그림은 저번주에 말씀드린 그 연필을 누르는 강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손등을 문지르는 방법을 했고요. 간지러운 정도가 됐을 때, 그 강도가 맞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도로 연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칠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똑같은 동일한 힘으로, 틈이 없게 고르게 칠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부드럽게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위에 올라온 선이라고 힘을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강도로 뭉개져 상관없습니다. 부드럽게. 뒤로 물러나면서 계속 겹쳐 들어가는데요. 겹치실 때 15도 정도씩 틀어가면서 겹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나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그 칠해지는 방향은 이를테면은 뭐 직사각형이면은 긴 쪽의 방향을 따라서 아니면 근육 이러면은 근육이 그 섬유소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 같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힘을 그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방향을 따라서 최초에 들어가는 선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15도 정도씩 꺾어서 톤을 올려주고요. 만약에 이거를 90도 방향으로 한번 이제 면을 만든 다음에 꺾어주면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운동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근육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을 때, 당겨져 있을 때 그거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톤을 갖다 90도로 넣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당겨지는 그 모습 그런 거를 저해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운동성, 방향성, 위치 에너지가 느껴지는 방향성, 그런 것으로 일단은 80%는 결정돼서 그 방향을 대주고, 그 다음에 15도 정도씩 틀어서 이제 그려준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2부였고요. 지금은 오늘의 메인으로 그리게 될 콘을 그리고 있습니다. 원뿔이죠. 원뿔에 원기둥을 이렇게 박혀있는 기하 면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운딩 연습 많이 하시죠? 예, 다 전부 라운딩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라운딩 연습하실 때는 쉬지 않고 연속해서 하시고요. 지우개는 떡지우개가 잘 지워집니다. 예, 고무지우개라고 하죠. 예, 얼마 안 합니다. 한번 사서 쓰시고요. 연필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어느 연필이나 괜찮습니다.
그냥 미술가용이라고 써져 있는 건다 괜찮습니다. 밑에 부분 파트 지금 설명을 해드리죠. 끝을 갖다가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 끝을 동그랗게 돌려주세요. 뒤쪽 면까지 돌아가는 느낌을 이렇게 주면서요. 네, 저는 이 원뿔을 3B 연필과 H 연필로 그릴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4B나 3B로 다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이 적다 보니까 그려지는 게 원뿔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게 한 실제로 4cm 정도로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그 스케치 라인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나중에는 좀 하드한 단단한 H 연필을 사용해서 무너지지 않게요 그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A4 용지에서 하나씩 이렇게 연습하실 때는 4B나 3B, 2B 정도로 한 번에 다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빛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 방향은 그림자 방향과 같은 방향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원뿔을 따라서 어둠의 단계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어두운 부분이 5번이 오고요. 그 다음 4번, 제일 오른쪽에 반사광이 오겠죠? 예. 그 왼쪽 끝에가 제일 밝은 게 아니라 왼쪽 끝에 바로 앞쪽이 밝고 제일 끝에 면은 살짝 어둡습니다. 왜냐면 눈에서 멀어서 약간 뿌옇게 보이죠? 가마주게.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할게요. 원기둥 자체도 돌아가면서 어둠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예, 단계가. 원기둥의 그림자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같습니다. 예. 원기둥을 따라서, 빛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예. 고민하실 게 없죠. 혹시 원기둥의 위치가, 박혀 있는 위치가 어둠 안쪽일 경우에는, 아주 어두울 경우에는 그림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약간 중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하지 않는 어둠이 겹쳐서 만들어집니다. 메인 어둠하고 이렇게 겹쳐서요. 자, 그러면 뿔 안에 있는 이런 넘버들을 지우고 톤을 넣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에 쪽으로 균일하게요. 단계에 맞춰서. 예, 이것은 이제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어떤 분이 이제 그 시청자분이 손으로 연필 대생해서 손으로 문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손으로 문지르는 거는 목탄이나 콩테를 할때 많이 이제 쓰고요. 목탄이나 콩테 할 때는 헝겊이나 이제 빵이라든지 면봉 이런 걸 이제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점착이 잘안 되기 때문에요. 연필을 할 때는 그다지 많이 쓰진 않는데 연필을 할때 이제 손을 쓰는 경우는 정밀 묘사라든지 뭐 그런 기물 대생 이런 거할때 표면을 특성을 갖다 이렇게 잡아줄 때 특별히 매끄러움 금속성 부분 그럴 때 씁니다.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손을 쓰는 문지르는 이유는 불필요한 그 엠보싱 때문에 생기는 종이 엠보싱 때문에 생기는 하얀색 점이 전체적인 덩어리를 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없애주고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손을 쓰는 건데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저를 이제 따라서 하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으로 어떤 그 문지르는 것도 그림의 테크닉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형태를 오랫동안 그려 들어가시려면 연필을 이용해서요. 손으로 문지르면 손에 있는 물기와 연필에 있는 그 본드 성분, 그 흑연을 이렇게 본드로 응고시킨 거거든요. 그게 믹스돼서 연필 그 종이 표면에 코팅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려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연필 대생이나 연필 이제 스케치할 때 손으로 문지르는 걸 웬만하면 하지 말고 특별히 수채화 물감을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컬러링 하실 때는 손을 문지르게 되면은 물감이 유성하고 유성에 반발하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연필이 그 본드 성분, 오일 성분으로 응고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연필 이제 손을 문질러서 코팅이 되어 버리면은 물감이 안 먹습니다. 네, 그런 건 조심해야겠죠. 그렇지만 연필로만 그릴 때는 한 번쯤 손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제 칠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과정을 잘 이제 보고 계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제가 그리는 그 여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원뿔이 한 4cm 정도로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B에서 H로 바꿔서 더 많이 이제 단계를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은 연필 구태여 이제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뿔의 꼭대기 부분과 밑에 부분이 같은 어둠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밑에 부분을 여리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부분은 양쪽으로 레프트 사이드나 라이트 사이드, 오른쪽, 왼쪽으로 산란된 부분이 그 밑에 부분을 갖다 치기 때문에 약간 번해지죠. 근데 꼭지 부분과 밑에 부분을 같은 어둠으로 만약에 칠하시면요, 평면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눈에서부터 거리가 밑에 부분과 꼭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안 됩니다. 내려오시면서 약간 풀어줘야 되죠. 그게 원뿔을 그리실 때는 그다지 어렵진 않은데 그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H로 바꿔서 계속 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려진 것은 원뿔을 위에서 본 그림이죠. 예. 조금 후에 들어가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가 조금 이제 지루하시더라도 이걸 보시는 이제 자녀분들이나 또 어른분들은 그러나 이제 기초가 있어야지 어떤 그내 실력 향상이 됩니다. 이제 모든 원뿔로 이렇게 원뿔에다가 톤을 지금 집어넣고 있죠. 계속 겹치면서 그 연필로 모아진 면들을 계속 겹치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예. 자, 이젠 이 원뿔을 위에서 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다른 시점에서 어떤 기하면체를 그리는 거는요, 항상 어떤 기물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있지만 시점을 다른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인상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죠. 결국 그림이라는 거는 느낌을 통해서 인간에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건강하게 올수 있다는 그 확신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근한 것들을 다르게 보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갖다 찾아 나가는 그 과정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점에서 기하면체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역시 위에서 봤을 때도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 형태로 계속 겹쳐 들어가서 칠해주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이 대비가 심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풀어지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으로 그리고 있고요. 그림자 방향은 역시 빛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180도 이루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3B로 시작해서 HB로 계속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큰 그림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죠? 위에서 봤을 때 어떤 삼각형 형태로 면을 만들면서 거기를 채워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리고 있죠? 제가 최대한으로 제가 그리는 것을 자르지 않고 통으로 다 이제 필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시면은 바로바로 이제 적어놓으셨던가 아니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제가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수업 중에 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요. 지금은 원뿔에 관련된 예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크류죠. 네, 나사못입니다. 나사못은 원뿔과 덜 관련돼 있어 보이지만 형태가 원뿔 형태고요.
그리고 스크류가 이제 나사가 밑에 부분의 형태를 잡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작은 묘사의 부분이고 전체 큰 덩어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디테일한 묘사를 한 후에 전체적인 어둠의 톤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원뿔에 응용된 편이라고 볼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안 그려지셔도요. 이건 다음 편에 12주 이후에 이제 개체 묘사 들어갔을 때 그때 다시 다룰 거니까 한번 가볍게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윗부분에 커팅된 부분에 제가 반구 형태, 구가 잘린 형태를 이제 붙였죠. 그러니까 윗면이 둥그런 나사가 되겠습니다. 트위스트된 부분은 내려가면서 약간 이제 커브 형태를 띄고요. 위쪽에 홈이 파진 부분은 윗정면에 일단 십자가를 그려서요. 그쪽에서부터 이제 커브선을 그리는 거죠. 커브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커브선 그릴 때는 먼 쪽이 조금 더 커브가 많이 꺾어지게요. 그리고 눈 시점이 이제 앞으로 오면서 약간 덜 꺾어지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사 하나를 그리는 거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를 이 화면에다가 수십 개를 갖다 그려 놓는다고 보고, 그리고 어떤 나사는 또 확대해서 그려 보고, 어떤 나사는 또 작게 또 이렇게 약간 형태를 갖다가 변환시켜서 그려 보고 그러면은 화면이 어떻게 이게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미술 이론 내용이 다소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단단한 기초가 밑바탕이 됐을 때 내가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나의 실기 이론이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자기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기 이력이 향상 이렇게 따라오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입에 쓴 것이 약이 되죠. 예, 이것과 이제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 밝은 흐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 오고, 그다음 반사광이 오죠. 보이세요? 예. 이런 식으로 그려 들어갔고요. H로 조금 더 그려 보겠습니다. 기초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밝은 흐름 말씀드리고 어두운 흐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밝은 부분의 묘사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톤을 갖다가 올려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소재인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원이라고 했네요. 예, 구는 sphere 영어로 입체입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고요. 그 밑에 그림자를 그리죠. 이것도 역시 3B를 이용해서 밑색을 어느 정도 만들고, 그리고 H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빛 방향과 그림자의 방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 구를 따라서 어떻게 어둠의 단계가 형성되는지, 그거를 바코드 형태로 분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두운 곳이 이제 5번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제일 위쪽에 보면은, 끝이 제일 하이라이트가 오지 않고, 끝 바로 전에 1번 하이라이트가 오고, 그 다음에, 그더먼 쪽이 약간 어두워지죠? 눈에서 먼저 약간 뿌옇게 회색을 띠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5번의 위치, 다크사이드, 제일 어두운 부분이 왜 그쪽에, 정확히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원리에서 그쪽에 오나, 뭐, 빛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요. 자세히 보시면은, 구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있다고 보면은, 지금, 밑에 면과 옆면에 꺾이는 부분, 그 부분이 5번이 되겠죠. 그런 이론은 정사각형의 반원들이 이렇게 8개 면에 이렇게 붙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꺾이는 부분은 지금 5번 사각형의 밑에 면으로 꺾어지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톤을 칠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톤을요. 어두운 톤을 칠하는 방법은 아까 이제 저희가 리뷰에서 면을 만드는 법, 균일하게 색을 칠하면서 뒤로 물러나면서 15도씩 틀어서 겹쳐주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해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단계로 만들어지면 이런 원 안에 한 겹이 생기겠죠? 그것을 이제 왼쪽으로 틀어지가면서, 오른쪽으로 틀어가면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구가 만들어지겠죠? 어두운 단계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만들어져가면서 감기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방법으로 그려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기하 면체를 이제 그리는 과정이 제가 이게 편집을 해도 되는데 편집을 하면 실제로 그림을 따라서 한번 그려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잘안 됩니다. 왜냐? 그리고 또그 과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실제감이 안 나죠.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스트리밍 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컨택을 했을 때는 더 이제 실감이 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수업같이 느껴진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는 과정을 편집 없이 통 프레임으로 커팅 안 하고 그렇게 다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할 수 있지만 이해해 달라는 거를 양해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림은 이렇게 색을 칠해 들어가면서 이게 기하면체지만 무엇을 그리든 간에 전체적인 느낌, 전체적인 그 화면이 어떤 식으로 변해간다는 걸 아주 단순한 그 형태나 기물을 그릴 때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자막에 올라간 부분은 아까 제가 그 언급한 부분 이제 손으로 문지르는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톤을 넣고 있죠. 예.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어둠을 줄때 15도씩 조금씩 틀어가면서 이렇게 색감을 주고 있죠. 예. 이럴 때 곡선을 갖다가 이렇게 커브 선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 안 될까라고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간 선들이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어떤 운동감 이런 거를 저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그 들어가는 선들이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갖다가 더 강하게 만들고 덩어리감을 더 강하게 할수 있는 시너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촉매 역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링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점으로 그린다든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의 느낌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형태 가지고 있는 방향성 또 위치 에너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고려해서 그런 쪽으로 선을 주 메인 디렉션이 이제 그쪽이 되게 선을 사용하는 게 전체적인 그 형태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요인이 되죠. 이건 비단 이제 구지만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어떤 개체를 그리실 때 어떤 풍경을 그리실 때 어떤 풍경을 보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그 느낌은 색깔과 형태, 명암대비죠.
그것을 시청자분들이 선택한 그 물감이라든지 어떤 그 라인 드로잉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들어간 선들이나 방향이 그 객체 가지고 있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느낌을 갖다 저해하면은 그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근육의 방향 그런 거를 메인으로 봐서 조금씩 커브를 틀어서 겹쳐 들어가면서 단단하게 어둠을 만들어 간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지금 그 구를 처음에 그렸을 때 우리가 어둠의 단계를 그렸죠. 그 어둠의 단계를 다시 그리면서 그 어둠의 단계가 이렇게 지구본이 돌아가듯이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것과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아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톤을 갖다가 조금씩 15도씩 이렇게 꺾어져서 칠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와 원뿔은 기하면체지만 그렇게 이렇게 그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티타임에 딴 생각 하시면서 동글동글한 구슬 많이 그리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이거와 연관된 맥락입니다. 예. 지금 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면서 겹쳐서 선을 쓴다는 거고요. 그리고 선을 쓸 때는 웬만하면 갭이 없이 선과 선 사이를 왜곡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선을 겹칠 때두 번째 올라가는 그 선이라고 해서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힘으로 칠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부드럽게 쌓아져 올라갑니다. 예. 여기까지 구를 제가 그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이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제가 한 주간 이 비디오를 이를테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욕심이 많아서 넣고 싶지만 이게 기초 단계고 너무 많은 이론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또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뺐습니다. 예, 앞으로 12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미술 이론 또 작품 이론 여러 가지 부분을 내가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지 정말 작업이 되고 전시할 수 되는가 이런 미술 이론이라든지 미술 비평 이런 쪽으로도 비디오를 갖다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모든 미술의 기본은 기초이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대한 유익한 비디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HW라고 되어 있죠? 네, 홈워크입니다. 저도 숙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구의 응용편 그리고 기하면 제가 이렇게 합해진 부분, 구와 콘이 원뿔이 붙어 있고 또 이런 직사각형이 많이 쌓아 올라왔다든지 그런 형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선을 그렸고, 1.2C로 제가 파이프 같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방사선을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파이프를 갖다가, 절단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차원적인 스케치를 갖다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주 동안 집에 계시면서 프랙티스 하시면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어두운 톤을 넣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이걸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면 거의 기초편은 마스터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카툰을 그린다든지 카툰에서 어떤 뭐 날아가는 펀치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세양지가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야구 선수가 배트로 이제 뭐 홈런을 친다든지 뭐 많습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나한테 그 저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 손가락질 한다고 했을 때그 손가락 끝에 포인트를 두고 투시를 주면은 이렇게 먼 쪽이 튀어나오겠죠. 그랬을 때그 절단면 이 절단면을 이를테면 손가락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손가락의 마디가 뼈의 형태가 약간
절대 안전 90도로 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원리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중심축을 만들어주고 그 중심축에 크로스라인을 만들어서 양쪽 끝에 점을 이용해서 정확한 비율에 맞춰서 타원을 넣어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집에서 여기에 어둠을 넣어서 한번 전체 덩어리를 그려보세요. 잘안 그려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쉽지 않은 레벨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이것을 리뷰하고 또 아까 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이해를 갖다가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하면 제 믹스된 형태, 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거운 또 건강한 한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헛나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